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인성가언 아홉 번째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덕불고 필유린. 네, 덕 있는 사람은 불고 외롭지 않다. 필유린, 반드시 뜻을 같이 하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라는 구절입니다. 자,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불고. 이 덕이란 것은 인격이나 우리의 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덕성할 때 그런 자신의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힘들을 말하는 거죠. 덕을 지닌 사람은 불고할 때 고자는 외롭다, 고독하다 할 때 쓰는 고자죠. 우리가 고독이나 고와 또 이런 고자를 쓰네요. 덕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필, 반드시, 유, 린. 린을 할 때 린은 이웃 주변 또는 친하다 의미로 씁니다. 친한 자기하고 이웃할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 때 닌자를 씁니다. 닌자에는 이렇게 이웃 닌자를 이렇게 쓰고 글자 획이 맞네요. 그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것이 앞쪽으로 오기도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같이 쓰는 건데 닌자, 이웃과 우리가 교린이란 말도 쓰죠. 이웃과 서로 잘 사귀는 교린의 그런 정책이나 방법들 또는 주변하고 인접하다, 가까이 접했다 할 때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덕불고, 덕은 외롭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을 지닌 사람은 항상 자기 목표를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주변과 같이 하는,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이 있다는 것은 그 동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모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주변에 그와 같은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서는 이렇게 군집 형태가 되는 거죠. 삶의 방식도 그렇고 생각의 차이, 생각도 그렇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멀리 가다 보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유하고 뜻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역의 예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면 주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군자가 자기 집에 있더라도 그 말이 선하다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한다. 가까운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단서는 이 선입니다. 이 자기의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을 가능하다는 거죠. 논어에서 유붕 자원 박내 불역 낙호화라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의 즐거움이 나오듯이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선한 인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 주역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을 합하면 이인 동심, 같은 마음을 지닌다면 그 날카롭기가 쇠를 자르는 듯하다는 길이 단금, 그 날카롭기가 쇠를 자르듯이 할 수 있다는 같은 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다는 거죠. 동심. 이런 표현들은 모두 덕에 대한 하나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불고. 그래서 우리가 덕은 외롭지 않다. 꾸준히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덕불고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필유리는 어렵더라도 덕불고 세 글자는 많이 쓰이니까요. 자, 이렇게 두 사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심자 씁니다. 마음심을 쓰는 게 덕이죠. 덕은 불고 아니다. 뭘 아니다? 불고 외롭지 않다. 이 고와 고자 이렇게 씁니다. 덕불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덕불고의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자기와 이웃할 사람이 있다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덕불고 필유린. 네, 감사합니다.